이거 중요합니다. 이거 중요해요. 목격 차량입니다. 오, 이렇게 높아? 와, 이거 6조 밑에 지나갈 수 있을까? 이런. 이런. 할머니, 일어나셔야 될 텐데요. 네, 옆에 지나가시던 행인도 가서 좀 도와드리고요. 많이 안 다치셨어도 될 텐데. 예. 다시 한 번요. 지금 여기서요. 잘 보세요. 여기에 보행자 신호가 켜 있습니다. 그런데, 아, 보행자 신호와 동시에 저게 들어오는군요. 여기 보행자 신호가 들어오면은 차가 안 오니까 요 차는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는군요. 그런데 요 앞에 보행자 신호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온 차가 요 차도 있고 또 하나가 더 있을 것 같아요. 보죠. 오토바이 하나 지나가고요. 할머니 지금 오시고요. 자, 차한대 지나가고요. 보행자 신호이긴 하지만은 이 차가 지나오고 그 뒤에 차가 또 하나 옵니다. 요 차는 좌회전 신호지만 차 지나갔죠? 또 저대 레인가요? 또 지나가죠? 그런데 다 지나서 그냥 가지요 가다가 신호 바뀐 직후에 내 신호지만 금방 차두대 지나가니까 좀 아이씨 뭐야 씨 아유 딱 지나가 푹 꺾었어요. 저게 이제 보행기랑 똑같아요. 저 할머니 끌고 오신 거예요, 저게요. 보행기예요. 그러니까 유모차를 할머니들이 이렇게 보행기로 끌고 다니십니다. 그래서 잘못 걸으시니까요. 그리고 무단횡단이죠, 일종의. 왜냐면 여기 횡단보도가 여기 있으니까요. 무단횡단, 대각선. 할머니가 더 잘못. 이 자기 신호지만 급하게 좌회전 나간 트럭이 더 잘못. 누가 더 잘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? 근데 저는요, 이렇게 짐을 많이 싣고 다니면 이게 6교를 통과할 수 있나요? 가까이 있어서 좀더 높아 보이는 건가요? 요게 1.4m, 2.8m. 요거 보세요. 요 높이를 하나, 둘. 와, 4.3m 되면 6교 통과 못 하거든요. 6교가 4.3m일 거예요. 그래서 통과 높이가 또 4m 돼 있잖아요. 저거 통과할 수 있나요? 저렇게 많이 묶었으면 갈때좀 조심해 나가야 되는데? 그래서 기다리다가, 나가려고 그러다가 차가 오니까, 또 바짝 가다가 또 차가 오니까 저차 지나니까 바로 휙 바로 휙 중요한 게요 저 할머니 여기 계셨었어요 처음에 중요한 거는 할머니가 차가 안 움직일 때 할머니 저 오고 계세요 저 오고 계세요 오고 계세요 오고 계세요 오고 계세요 오고 계세요 가고 계세요 가고 계신데 예. 지난번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, 제가. 여러분들은 할머니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61%. 트럭이 더 잘못이라는 게 39%. 신호등 깜빡깜빡할 때 뒤늦게 건너고 있었는데, 좌회전한 차가 못 보고 급하게 좌회전을 들이받았을 때, 식물인간이 됐어요, 그 사건. 깜빡깜빡할 때 건너다가 중간에 빨간불이 됐던 그 보행자 잘못 30. 빠르게 좌회전한 택시의 잘못 70%로 1심, 2심 모두 다 그렇게 끝났습니다. 식물인간 사건이었는데요. 이 사건도 비슷하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할머니는 아까부터 움직이고 계셨어요. 지금도 저 움직이고 계세요. 그러니까 아직 신호가 바뀌었지만 할머니는 아직까지 차가 안 가니까 일종의 신호가 거의 끝날 무렵에 들어오신 거나 마찬가지예요. 가고 계세요. 가고 계세요. 보세요. 저기서 도착하니까 에이씨 하면서 팻! 이거 법원 가면은요, 여러분들, 아이고, 한 변호사가 엉뚱한 얘기 하는 것 같은데? 그러실지 모르겠지만은 법원 가면 자동차 잘못이 더 크게 판결될 것 같습니다. 자동차 60, 70%입니다. 항상
안 봤던 데는 꺾기 전에 봐야 돼요. 꺾기 전에. 지금 출발해서 얼마 안 되잖아요. 여러분들이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은 저렇게 급하게 나가지 마십시오. 아이, 그래. 니들 아이, 그래. 꼬꼬리 물기로 지나가, 지나가. 그래, 지나가. 그리고 나는 꺾기 전에 한번 보셔야 됩니다. 여러분들은 할머니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61%예요. 법원 가면은 거꾸로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. 제가 여태까지 법원에서의 재판 관행을 제가 여러 사건을 처리해 본 경험에 의하면 제가 틀렸다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. 그런데 여러분들 저렇게 가시면은요, 이 운전자실 이렇게 가면은 나중에 할머니 밟고 역과에서 지나서 어떻게 됐어요? 사망사고입니다. 항상 안 보이는 쪽으로 좌회전 할수 있다는 거예요, 좌회전. 여기가 딱 뭔가 바리케이드가 쳐져 있는 게 아니에요. 트랙이 쳐져 있는 게 아닙니다. 그래서 꺾기 전에 반드시 봐야 돼요. 좌회전을 할수 있다, 있을 뿐이죠. 법원에 가면은 자동차 잘못을 더 크게 봅니다. 아니, 법이 그런 게 아니라 출발을 저렇게 팍 꺾으면 어떡해요? 이분이 지금 급하잖아요.